배움 세습분, 컴퓨터로 활동하기 시간입니다. 스크래치 예제 파일 8-1-S 파일을 열어봅시다. 스크래치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총 2단계로 이루어진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함께 만들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1단계 잠금 장치는 여기 열쇠로 색을 맞추는 장치로 색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열쇠를 키보드의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을 1단계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로 정할까요? 먼저 선생님은 빨간색을 비밀번호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블록을 보았을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 만약 땡땡이라면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를 2초 동안 말하기 라는 스크립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 만약 뭐뭐라면 이 사이에 들어갈 알맞은 블록은 빨간색에 닿는가 라는 블록이겠습니다. 그 블록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관찰 탭에 있습니다. 뭐뭐 색에 닿는가 블록을 가지고 와서 이 사이에 끼워 놓도록 합니다. 이 색을 바꾸는 방법은 이 색을 클릭한 뒤 화살표 손 모양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빨간색에 닿는가라면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를 2초 동안 말하기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보았습니다. 잘 완성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깃발을 클릭해 보고 열쇠를 키보드로 움직여서 빨간색에 닿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2단계 잠금장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 잠금장치는 번호를 맞히는 장치입니다. 자신만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번호 장치를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2단계의 첫 번째, 2단계의 비밀번호를 묻고 대답을 기다려 봅시다. 무엇인가를 묻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역시 관찰 탭에 무엇을 묻고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블록에서 우리는 무엇을 묻고 기다려야 할까요? 네, 2단계 비밀번호를 묻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2단계 비밀번호는 을 묻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땡땡 묻고 기다리기는 왼쪽 그림처럼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한 뒤 아래 보이는 체크박스에 사용자가 대답을 쓰고 여기 체크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를 누를 때까지 기다리게 프로그래밍하는 블록입니다. 여기 체크박스에 작성한 대답은 여기 관찰 탭에서 보이는 이 대답에 저장이 됩니다. 2단계의 두 번째입니다. 조건문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맞췄을 때와 맞히지 못했을 때 잠금장치가 할 행동을 만들어 봅시다. 2단계의 두 번째에서는 조건문과 연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제어 탭에 가면 있는데요. 이 제어 탭에 있는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조건문을 사용하고요. 연산에 가면 연산에 있는 뭐뭐는 뭐뭐와 같다 블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은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건문 이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연산을 이 사이에 끼워 넣고 우리가 아까 저장을 할 수 있었던 관찰의 대답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 대답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만약 대답이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어떤 행동을 할지를 한번 정해보면 됩니다. 선생님은 만약 대답이 비밀번호와 같다면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만들 것이고요. 만약 대답이 비밀번호와 다르다면, 비밀번호가 아니라면, 모양이 바뀌면서 침입자 발생이라고 말을 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비밀번호를 1234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자가 쓴 여기 대답 칸에 이 대답이 선생님이 정한 1234 비밀번호와 같다면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 라고 말하는 블록은 형태에 가면 있는데요. 뭐뭐를 2초 동안 말하기를 가지고 오도록 해서 이 사이에 끼워 놓도록 합니다. 다음, 여기에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지요. 만약 대답이 비밀번호, 선생님이 설정한 이 비밀번호와 같지 않다면, 모양이 바뀌면서 침입자 발생이라고 말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미 이 잠금장치의 모양은 선생님이 여기 침입자 발생 모양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모양을 침입자 발생으로 바꾼 뒤에 말을 하면 되겠지요? 침입자 발생이라고 말을 하면 이 블럭이 모두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체크박스에 비밀번호인 1234를 누른 뒤에 체크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 라고 2초 동안 말을 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비밀번호가 아닌 4, 5, 6, 7 아무 번호나 누르고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경우 모양이 바뀌면서 침입자 발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찰 블록을 사용하여 스크래치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